일반적인 태그들과 달리 헤드 속에 들어가는 태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메타라고 하는 태그입니다. 메타 태그가 사용되는 용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네임에서 태그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서 그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키워드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이것은 뭐 HTML, DML 클래스다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뭐 초보자를 위한 것이다. 뭐 그리고 이것은 뭐 유튜브를 주로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T가 빠졌네요.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, 그리고 키워드 이 페이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 페이지를 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도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하게 되는데,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주는 이유는 바로 검색 엔진을 위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업체, 구글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 구글이죠. 구글 같은 데를 우리가 서치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. 서치 엔진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수백만, 수천만 페이지들, 수억, 수십억 개의 페이지들을 다 읽어서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페이지를 딱 골라서 줄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 수백만 페이지를 다 읽으려면 아무리 기계지만 이건 너무 힘들어요. 그죠? 그래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키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페이지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웹 페이지에다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. 표시를 해 놓으면은, 아, 구글 엔진이 이 페이지는 이웹 페이지에 앞으로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쭉 적어 나갈 거 아니에요? 굉장히 여러 페이지가 구성될 수도 있고 뭐 수백 개, 수십 개 페이지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, 이 사이트가 뭘 하는 사이트인지를 한 줄로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키워드입니다. 그죠? HTML 클래스 수업이고, 비기 초보자를 위한 것이고,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. 그럼 검색 엔진이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있는 컨텐츠라는 이 단어들을 보고 이 사이트가 무엇에 쓰이는 사이트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외에 이제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있죠. 디스크립션도 이제 이 페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적을게요. 디스 사이트 is for learning HTML 그리고 파이프 and CSS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하, 이렇게 검색 엔진이 요 문장만 찾아가지고 나중에 구글에서 결과를 보여줘요. 구글 같이 한번 볼까요? 구글에서 제가 HTML 튜토리얼을 공부하고 싶습니다. For beginner, 초보자를 위한, 이렇게 하면은 구글이 여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전 세계의 수십억 페이지, 수백억 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.45초밖에 안 걸렸어요. 어떻게 해서 수백억 개의 페이지를 0.45초 만에 읽을 수가 있을까요? 그게 바로 이 태그를 이용한 겁니다. 메타 태그를 이용한 거죠.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메타 태그에 어떤 키워드를 이용하고,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? 이 사이트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다.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. 이 내용들. 보이시죠? 이 내용들이 바로 디스크립션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보고, 내가 찾고자 하는 페이지는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메타 태그 중에서 키워드와 디스크립션의 역할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만 달까요? 그러니까 리비전 같은 경우도 있죠. 이거는 리바이즈인데, 언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페이지를 수정했느냐 하면은 2017년 10월 20일 날 했다. 뭐혹 30일 했다. 마지막으로 갱신한 날짜 이렇게도 적어주면은 이건 역시도 페이지에 이제 나중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헤드에 있는 헤더 엘리먼트에 있는 것은 웹 페이지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. 보다시피 표시가 되지 않는데, 웹 브라우저가 읽고 그죠?
금색 엔진이죠. 금색 엔진이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동작을 취하거나 혹은 웹 브라우저가 읽고 그에 대한 적정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대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헤드 엘리먼트 이게 아니네요. 헤드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엘리먼트 혹은 헤드 태그들이죠. 그죠?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 search engine하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위한 거라는 거죠.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할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다른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죠. 다른 웹 프로그래머 혹은 디자이너를 위해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웹 프로그래머를 위한 글들은 주로 이제 코멘트를 이용하죠. 그렇죠? 코멘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했었죠. 그죠? 어떻게 했으면 되나요?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앞에 이름 표시가 붙게 되고 이름 표시가 붙게 되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comment for other programmers or coders.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남기는 글이에요. 왜냐니까 이것은 내가 만드는 페이지지만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이건 좀 고쳐서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